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파라올림픽 K리그2 2023 오늘 안산과 김포가 만났습니다. 자, 김포입니다. 오른쪽 밀어주고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루이스 가슴으로 떠넣고 돌면서 왼발로 때립니다. 골키퍼 쳐냈다가 다시 잡습니다. 자, 노경욱 앞쪽으로. 자, 지금도 장가로 왔죠. 장가로. 네, 복귀했죠. 복귀했습니다. 루이스는 왼쪽. 자, 장윤호 좋습니다. 장윤호. 자, 뒤쪽 서재민 때립니다. 쳐냈습니다. 크로스 이제 올라갑니다. 낮게 갔습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내서 바깥쪽 잘라내죠. 여기서 뺏기면 슈팅골입니다. 자, 자, 오른쪽 이겨냈죠. 기회입니다. 1패스 왼쪽 막아냈습니다. 아,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질 못했습니다. 지금 손에 닿지 않았나라는 네. 로필이겠죠. 자, 조금 손에 전달면, 맞긴 한 것 같긴 네. 하거든요. 네. 박세진 주심이 네. 어느 정도는 시그널을 뭐 듣고 있다고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네. 네. 어깨가 맞는 것. 안산 벤치 쪽에서도 네. 네. 자, 화면으로 좀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윤주태 선수가 또 투입이 됐습니다. 네. 볼 냄새를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맡는 선수고. 자, 지금도 돌아서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정재영. 직접슛! 아! 정정 선수의 좋은 오른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전성용 루이스 주고 받습니다. 왼발로 슛! 자! 골! 루이스 한방! 자, 또 한 번 루이스 선수의 네. 득점을 통해서 아, 네, 두 기포가. 경기 연속골 루이스입니다. 자, 김태현 선수는 바깥쪽에서 빠져 있고요. 김포가 한 명이 지금 숫자가 부족해요. 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파블로. 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요장면이거든요. 네. 자, 그렇죠. 약간의 접촉이 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확인 들어갑니다. 판정 결과 나오겠습니다. 확인 결과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아, 바로 PK를 차지 않고 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윤주태 박철용 들어갑니다. 윤주태. 네. 윤주태 동점골 올 시즌 9골이 나왔습니다. 네. 집중도를 박건 선수가 보여주겠죠. 동네 안타고요. 자, 헤더! 헤더! 역구물입니다. 역구물입니다. 아, 이걸 놓치네요.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101분 동안의 사투였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은 1승 1무